트레일러너답게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공원 지킴터 옆으로 난 탐방로의 초입부는 돌길이 이어지는데요. 나무가 우거진 그늘 속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올라갑니다. 완만한 오르막인 이 구간을 쭉 따라 30분 정도 걷고 나면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흙길과 통나무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사완만한 오르막. 10분 정도 올라가니 넓고 평평한 쉼터가 나오는데요. 아, 여기 올라오니까 공터인데요, 보니까. 네, 산을 저희가 올라와서 여기가 구단봉, 옥순봉 삼거리이자 또 쉼터입니다. 이제 삼거리부터 구단봉까지는 0.6km로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바위와 극경사가 있어 그리 만만치 않은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쉬운 구간은 다 끝났고 이제 네. 암릉과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막 보이는 게 다 암릉이에요. 네. 소나무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바위도 많잖아요. 구단봉 옥순봉에 오시면은 이렇게 소나무하고 바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제대로 내가 보고 왔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구단봉 정상 직전까지는 능선을 따라 흙길과 암릉지대를 번갈아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험한 구간을 가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기암괴석과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가던 길을 멈추고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데요. 구단봉에는 이렇게 암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심하시면서 예. 하나씩 집으시면서 잘 디디마는 것도 잘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전사고를 예방하십시오. 여기 올라갈 때 양손으로 다 사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호수가 간혹가다 있으니까 안전 유의하시면서 예.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 산을 빠르게 오르기만 하던 트레일러너 정호 씨도 오늘만큼은 설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단봉을 알아갑니다. 야, 구단봉 정상 가기 전에 예. 가장 또 풍광과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야, 경치가 진짜 눈에 다 들어오는 게 어우 시원하네요, 진짜. 바람도 솔솔 불고 예. 되게 기분 좋으시죠? 아, 예. 구단봉하고 옥순봉이 되게 가까이 있지만 구단봉 코스로 가시면서 옥순봉을 볼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아. 지금 보이시는 이 위치에서만 우리 옥순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쪽에서 네. 옥순봉, 구단봉 이 두 군데를 다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단봉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예. 옥순봉 한번 보시고 가실 수 있는 확실히 저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 한번 많이 타봤지만 위에서 예.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구단봉 정상을 코앞에 두고 경사가 급한 암릉지대가 나옵니다. 구단봉 같은 네, 이런 구단봉 같은 암릉이 많은 곳은 접지력에 신경을 쓰셔서 등산화를 고르시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내리막길은 신발이 접지력이 좋아야지. 네, 접지력이 좋아야 이 앞꿈치에 힘을 받아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네.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 등산을 잘 고르는 것도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주의하며 가는 게 중요하겠죠. 평균 70도나 되는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드디어 마지막 난코스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 비로소 보이는 구단봉 정상! 오. 이 거북구째 물담자를 써가지고 구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봉우리는 구봉이라고 원래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요? 네, 구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봉이 물 속에 비친 모습이 거북이의 등과 닮았다 그래서 구담봉이 지금 되었습니다. 구단봉 주변 경관까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전망대로 가봅니다. 진짜 눈에 다 들어오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전망대 보시겠습니다. 소나무. 소나무 내려갑니다. 아, 저기 위에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바위가 거북이가 닮아서 그래서 구단봉이구나.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밑에 보시면은 물에 비친 모습이 거북이 등껍질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망대에서 보시면은 이제 월악산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저쪽에 앞쪽에 바라보시는 데가 제비봉. 날씨가 좋아서 구름이 개이면은 소백산도 보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저희 이제 월악산에 있는 주봉인 영봉까지도.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구름이 많지만 구름이 없고 개인 날 오시면은 아주 탁 트인 시야를 보시고 아주 좋은 풍광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높은 데 있는 것보다 이렇게 300m, 지금 300m죠? 330m. 예. 이런 언저리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산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 모든 산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네요. 구단봉에서 충주호를 바라보는 전망은 가히 환상적인데요. 구단봉은 그 높이가 낮은 편이지만 정상에 올라서니 꽤 아기자기한 주변 풍경들을 시원스럽게 보여줍니다.